지금은 4시 47분입니다. 소사무엘 노래를 듣고 있고요. 어디 가는 길이죠? 지금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미량 오는데 운전 몇 시간 할게. 오, 내려오는데 4시간? 올라왔는데 3시간? 다시 내려오는데 3시간? 10시간. 나 이걸 들어봤다. 어제 들은 거 아니고? 뭔가. 10시간 운전해서 결국에 다시 미량으로 돌아왔고요. 물클리지를 작년부터 묵혀놨는데 오늘은 드디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비만 안 오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했고요. 맞나요?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어제 3시간 걸렸잖아. 곱하기 2를 해봤어. 간단한 곱게. 화이팅. 오늘은 계획은 스윙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겠...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 오늘의 목표는? 목표는 14분까지 다 가기. 맞나요? 맞습니다. 14분까지 가는데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체력. 체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체력 무엇으로 만들어져? 체력 장착돼 있거든요. 여기는 알아? 여기는 어프로치는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유적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오른쪽 길로 너덜지대로 올라가면 5분?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빨간색깔 화쇄표가 나와요. 그러면 글로 가면 됩니다. 5시 20분인데 엄청 밝다. 여기 쭉 올라가? 어, 결빙지까지 가야 돼. 결빙지까지 계속 갑니다. 얼음은 없네요, 아쉽게도. 왼쪽에 결빙지를 두고 결빙지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 5분쯤 올라오면 울클리치를 화살표가 있어요. 출발. 1번. 울클리치 개념도 지금은 5시 반. 1번. 출발. 엉덩이 물린 것 같아, 가려워. 지금은 8시 사봉에 도착했습니다. 홀트가 어디 있는데? 이쪽이야. 없어. 홀트 없어? 아, 처음에는 없어. 컨디션 괜찮나요? 응. 모기. 응? 모기 데리고 왔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어? 나 너 등반할 때 진짜 모기 한 10마리 잡았을까? 뒤에 봐봐. 어. 대박이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폭파됐나? 소리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막 꼭대기에 붙어 있어?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근데 위에는 위에 어떻게 저렇게 돌이 있을까? 아. 안 떨어지. 아, 그거 안 나고 경사 안 나고? 어. 와, 여기 진짜 엄청 예쁘다. 저기도 저기 저쪽도 뭔가 바위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디? 쭉 직진. 직진 방향.
여기가 근데 여기 대박이야. 먹구름 아니지? 저기 맑으니까 괜찮아. 아까 좀 비 오는 줄 알았어. 흐려져서? 아니 뭔가 소리가 막 툭툭툭툭 여기 덜 떨어져도 소리 장난 아니겠다. 진짜 장난 오늘은 없겠다. 모기 친구들이 많네요. 약 30마리. 한 번 더 가야 되지? 어. 평소에 비해서 맞물리지 않았어? 아니야. 나 계속 물려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죽였어. 사봉 정상이 쉬기가 좋네요. 아 여기도 모기 많다. 모기가 조금 많아요. 근데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잠바도 가져왔네? 나 안 가져왔는데. 진짜? 혹시 비올까봐. 하늘이 이쪽은 이상해. 그니까 양말도 신어야겠다. 모기? 일주일 된 스콘 맛있고요. 왜냐? 숙성될수록 맛있거든. 냉동실에 있어서 괜찮아. 모기 친구가 왔어요. 여기 앞에 가슴에 그래. 괜찮아. 옷은 못 들겠지. 엉덩이에 물렸다니까 나. 뚫을 곳을 못 찾고 있어. 지금은 9시 육봉 최고 난이도 12A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바위는 하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 중. 동철아, 우리도 도구를 쓰는 동물이야. 계속 걸고 줄. 아씨, 이걸 이쪽으로 걸었으면 안 되는데. 얘는 뒤로 가야 돼 이렇게. 왜? 이 줄을. 아니, 줄은 다시 끼면 되지. 줄을 다시 낀다고? 민지야 우리 걸어 가자. 나한테 10초만 줘. 갑자기 모기가 생기네. 이거 진짜 쌉가능이야. 안 보여 잘. 볼트 때문에. 아니 안 들어가. 볼트 머리 때문에. 내가 뭘 TCBA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진짜 어려운데? 난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화가 났어 계속. 미끄러워서? 근데 재밌다 루트는. 홀드 막 다 있고. 홀드 진짜 다 있어. 그리고 길고. 고생했다. 육봉을 아주 힘들게 마쳤는데요. 혹시 육봉을 건너뛰고 싶으시면 아마 육봉의 왼쪽에 우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길을 하나 봤습니다. 야영하다 걸리면 50만원이라고? 응. 그냥 볼트가 없는 거였어 마지막엔. 볼트? 어 마지막에 내가 계속 볼트 어딨냐고 말했는데 없어. 어? 아 또 내려. 아직도 날씨 좋고요. 구름은 엄청 많아. 다행이다. 진짜 날씨 엄청 좋다 오늘. 딱딱 흐린 날씨 원했는데 이제 팔봉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페인트 칠 엄청 잘 돼있어. 뭐라고? 눈에서 왜 피치는 안 나눴을까?
아, 난이도? 11 아니잖아요. 위에 저기 위에까지 한 번에 가야 11인가 그럼? 글쎄. 바지가 뭐라고? 응? 바지가 뭐라고? 모기한테 뚫려. 허벅지가 따가워서 봤더니 모기가 물고 있었어. 바지가 너무 얇은가? 그런가 봐. 진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런 마인드로 선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마음? 어? 무슨 마음? 후등 마인드로. 후등은 실렌시오 브루노 마인드잖아. 그럴 수 없지. 선등 위험한데. 위험한가? 모기 없어 여기? 없잖아. 드디어 쉴 수 있어. 팔봉 중간에 드디어 모기 없는 곳 발견. 모기 얼마나 물렸나요? 모르겠어. 근데 다 엄청 작은 모기들. 방금 여기 밑에는 뭔가 센 놈들이 있었어. 지금까지 울클리치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미끄럽지만 않으면 좋겠어. 아 진짜 너무 미끄럽다 오늘. 근데 이게 약간 여름에 최선일 것 같아. 어제 비 와서 그랬나? 모르겠어. 원래 근데 오늘 해가 안 떴잖아. 원래 해가 안 뜨는 데인지 오늘 해가 안 뜬 건지 모르겠네. 그것도 그렇고 이끼가 진짜 많아. 미끄러운 건 둘째치고 그냥 이끼가 많이 자라는 바위가 있어. 그 꽃벽 마지막도 약간 파랑 색깔 아니야? 꽃벽 마지막? 우리 막 물을 넣어서 못한데. 거기는 원래 해 엄청 잘 들어오는데. 뭐 먹을래? 밥 먹자. 이야 아직도 경치가 좋아요. 지금 몇 시냐면 지금은 12시. 역시 배꼽실. 간식 타임. 7시간 반 만에 드디어 두 자릿수 봉에 도착했습니다. 몇 시야? 1시 20분? 버리는 신발 신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실보로 너무 아까워. 여기는 10봉이고요. 아까워. 여태까지는 인공을 안 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 여기는 100봉 인공이야. 근데 첫 발자국 또... 아, 어렵다. 내가 갈까? 아니 내가 갈게. 내가 빠르게 갈게. 인공 전문으로. 화이팅! 드디어 찐 인공이 나타났는데 이 개척하신 분들 키 크신가 봐요. 아 근데 무서워서 빨리 못 빼겠어. 미끄러질까 봐. 미끄러워서. 안 돼. 무서운 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가지? 일로 갔어? 어... 아니. 왜? 왼쪽. 10H고는 진짜 어렵다. 응? 어? 10H고는 진짜 어렵다. 오빠. 조금 배고프다 이제. 아 여기 너무 덥다 시다. 아 진짜 더.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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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야 너 못 봐.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왜 너는 무릎 안 그래? 여기 빵 좀 받아줄래? 여기 흙 떨어질 것 같아. 아, 미안. 아, 여쪽 조금 그래. 나 오늘 무릎 안 썼는데. 그래. 걷어가지고 그런가 봐. 이제 12, 13, 14만 남았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얼굴 빨개졌다. 힘들어. 힘이 없는데 선등의 멘탈도 같이 없어진 기분이야. 이게 무슨 오늘 기분일까? 또 크랙 장안 따라서 탈 것 같아도. 100%야. 서핑 한 사람들은 크랙 장갑 끼면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은
손만 까무쳐서 장갑 낀 것 같이.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수지 언니. 아, 그거 때문에? 슈트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름에도 전신 슈트 입나? 그거 막 나시도 있잖아. 안 입는 사람도 있을걸, 한여름에는? 진짜 더울 것 같아. 바닷가에 뛰어들고 싶다, 그치? 응. 나는 좀 콩국수빌이야, 지금. 혼자 못 가? 응. 미량 청국수 맞지 마시고. 딥, 초딥북. 그거 실시간 뭐 유튜브 실시간. 어, 한번 해보자. 여기는 12봉. 오늘도 물바위. 자의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벽 화이팅! 리치 경련 6년차, 5년차, 6년차, 5년차? 6년차. 리치 경련 6년차, 숙련된 벽이벽의 봉과 봉 사이 이동 스킬을 보고 계십니다. 피치 중 마지막 13피치. 우, 엄청 예쁘다. 진짜 초카 다 썼어. 원래도 없었는데. 12시간 등반하면 초카 없어진대요. 14봉 디 엔드 마지막 피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호.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안등 줄등 호잇. 이렇게 써있네.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민지. 지구력이 약간 이쪽으로 와볼까? 지구력밖에 안 하는데도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요. 진짜 모기밥 신세가 됐고요. 근데 마지막은? 근데 14봉 생각보다 부지런하게 올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었다. 아, 중간에 진짜 걷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볼트가 크지? 여기는 또 봐봐, 볼트. 그치? 키칸 4개 들어가겠다, 머리. 진짜 그거 어이없게. 아니, 근데 볼트가 약간 다 아랫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돌아간 것 같아. 아, 진짜 여기서 같이 찍자. 근데 진짜 웃기다 저거. 처음 봤어 저런. 앉아보세요. 아, 다리가 아프네 나는. 그래, 난 팔이 아파. 14봉 했다. 야! 아니, 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 아, 이제 배고파. 배고프고 너무 졸리고 찢어졌어. 손이 흔들려. 덥고. 손이 흔들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내려갈 하산 한 시간인데 다리 아껴놔.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 피치를 등반 중인 산타민지. 손을 열심히 풀고요. 하늘 예쁘다. 저 너머에 푸른. 이제 끝나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네. 푸른. 무슨 노래야 대체? 작곡한 거야? 어? 작곡한 거야? 작곡한 거냐고 노래. 민지야, 여기 밑에 봐봐. 어? 밑에 봐봐. 바빠? 잠깐만. 바빠?
지금 위로 구름 지나가 완전 예쁘다. 구름 안녕. 우크리치 끝. 끝. 비네. 비네. 환영해요. 끝. 환영해요. 마지막까지 힘쓴다 진짜. 왜? 어? 아 이거 루트. 잘했다. 예. 아, 재밌었다. 진짜. 근데 진짜 다행인 건 비가 아까 왔다가 금방 그친 게 난 제일 다행인 것 같아. 13, 14, 12, 13, 14에서. 여기 잠깐. 기억나는 피치가 있으신가요? 다 재밌었어 사실. 다 재밌는데 나는 이 피치도 좀 재밌었고. 이 피치? 응. 기억이 안 나. 3피치? 3피치? 그 아까 재밌는 텐에 있었는데 그거 재밌어. 샌디 여기 마지막 두 개도 재밌어. 다 재밌어 진짜 여기. 응. 추천. 약쟁이, 약쟁이다. 하산할 때 어때? 근데 맛있다 이거는. 궁금하신가 봐요? 아까 그거 무슨 맛이었지? 아까는? 오렌지는 맛 없어. 그건 씹어먹어. 왜 씹어먹어?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그래 그래? 쿠키 앤 커피. 아까 그거보다 맛있어? 그건 무슨 맛이었어? 이게 훨 맛있어. 아까 오렌지? 확실히 물 같아 더? 응. 내려갈 때 안 쓰러지려고 아까 핑 돌았어. 아. 얼굴이 진짜 빨개. 진짜 0.1ml만 먹어봐. 아 싫어.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냄새만 맡아볼게. 울클리지에는 한 시간에 급경사 하산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맞나요? 정처 없이 하강 중인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큰 너덜지대를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는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맞나요? 네, 그럼요. 보색이라. 숨은 민치 찾기. 찾는 방법. 팔에 목이 많이 물린 사람. 아, 진짜 저기 바위만 딱 햇빛 비쳤어. Don't worry야? Don't worry. 새끼 Don't worry. 새끼 Don't worry. 한 시간을 걸어 내려와서 와, 여기 진짜 시원하다. 우와! 우와! 결빙지 최고다! 약간 여기보다 이쪽이 더 시원하네. 이쯤, 오, 여기, 여기야, 여기.